한국사 동영모의고사 2회에 들어갑니다. 이 보시니까 1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다 사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보니까 대외관계인데 서희가 나와요. 키워드가 나오죠. 그럼 서희의 외교 단판하면 거란의 1차 침략대니까 거란이 1차 쳐들어온 것은 성종대죠. 993년에 1차 쳐들어왔을 때, 누가 서희가 일단 외교 단판했다는 거. 2차 침략 때는 양규가 분잔합니다. 귀주에서 퇴각하는 군대. 근데 2차 침략 때는 현종 때인데, 1010년. 이때는 나주루까지 이제 피신을 갔죠. 그때 2차 침략 때에 나주루 피신 갔던 현종은 이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군을 무찌르겠다는 의미로 초조대장경의 조판에 들어갑니다. 1011년부터로 보이는데, 근데 완성된 것은 한참 뒤에요. 완성된 것은 3차 침략이 이제 거란이 쳐들어온 게 1018년에서 1019년에 3차 침략인데, 소비압이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 이후에 한 1029년 이후, 한, 뭐 학설마다 다릅니다만은, 완성된 것은 1051년이다, 아니면 1087년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차 침략 이후에 완성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판에 들어간 것은 어쨌든 2차 침략 직후에 조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3차 침략까지 물리친 뒤에, 그런 뒤에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3차 침략 때는 뭐 간목 양마법을 만든다든가, 물론 2차 침략 이후에 이제는 군대도 어떤 걸 만드느냐면은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런 거 하고, 이 중앙군이 이제 또 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요, 거란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침략 때 1차, 2차, 3차 직후에 뭐그 사이사이에 관군이 조직됐다 그러면 안 되고, 거란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방비해서 관군을 조직하는 겁니다. 정종 때기 때문에. 태해정광 이렇게 갈때그 정종입니다.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차 침략 이후에 간목 양마법이라든가, 천리장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개경에 나성을 축조한다든가, 이런 건 3차 침략 이후가 돼요. 자, 어쨌든 서희가 나오니까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했다는 이 말은, 요거는 예컨대 1차 침략 때를 얘기하는 거죠. 1차 침략 때. 자, 그리고, 2차 침략 때는 우리가 이제 나주로 피신 간다고 했고, 참 그때는 6위가 아니라 이제 2군을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위는 이제 성종 때 먼저 만들어졌고요. 2군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응양군, 용호군, 중앙군 중에서.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소배합이 나오고 강감찬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배합이 들어오는 것은 뭐 흥화진에서, 병사를 숨기고 뭐 소가죽을 꿰어가지고 성 동쪽에 큰 개천을 막아서 기다리다가 적이 이르자 막았던 기술 트고 복병을 일으켜 크게 이겼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거는 3차 침략대죠. 강감찬이 크게 분장한 거. 물론 2차 때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양규가 귀주에서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그러면 3차 침략은 1018년에서 1019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는 윤관이 나오죠. 그럼 여진족을 토벌한 얘기인데, 일단 윤관이 여진족하고 이제 전쟁해가지고 일단 패합니다. 패하고 나서 숙종 때 1104년에 별무반을 조직할 것을 건의해서 만들고, 1107년에는 동북구성을 또 축조하는 거죠. 여진족을 내몰고 12세기 초에 예종 때가 됩니다. 그것은 동북구성 축조는. 그래서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창설하는 것은 숙종 때고, 바로 다음 이제 예종이니까 1107년에 예종 때는 동북구성을 축조한다. 자, 그렇다면 1번에 간은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적절한 겁니다. 강동 육지를 획득하고 맞죠, 여기까지. 근데 이후에 30만의 관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요 서술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관군은 이미 정종 때 조직된 청천강 유역에 배치한 30만 명의 부대를 관군이라고 하고, 관군을 통솔하는 부대를 관군사라고 합니다. 그 지휘부를. 그래서 이건 뒷서술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 나 사이에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고 간목 양마법을 실시해서 군마를 기르고 압록강에서 동해안의 돌연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것은 3차 침략 이후기 때문에 나, 다 사이가 되어야 되겠죠. 나가 3차 침략이니까. 가와 나 사이를 나와 다 사이로 바꿔주셔야 되고, 3번에 다 이후에 고려는 신기군, 신복은
이 별무반을 조직했다. 17만 명으로 되어 있는 이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죠. 승려들로 구성되어 있는 항마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수업시간에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신의군은 삼별초 중에 하나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최후가 야별초를 만들었고, 그 야별초가 확대된 것이 이제 최항 때 삼별초가 됩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고 해서. 신자 들어간다고 또 여기다 다 못 가놓으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항마군이라고 고쳐야죠. 신의군을 항마군으로. 여기 틀렸고. 4번에 가와 나의 이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와 나의 이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족이죠. 나와 다 사이에 호국불교의 염원을 담아서 초조대장경을 완성하였다. 이거 이제 표현에 조심해야 됩니다. 초조대장경의 조판 시작은 2차 침략 이후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시작은 가와 나 사이지만, 그런데 완성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3차 침략 이후, 그러니까 1051년 또는 1087년 이런 정도로 좀 보기 때문에 어쨌든 3차 침략 이후에 완성은 되는 거니까 나와 다 사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해서 답은 4번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발해에 대해서 나왔는데 발해는 다섯 명의 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왕,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성왕, 선왕. 5대 성왕은 딱 하나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거예요. 천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상경천도는 원래는 동무산에서 거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동무산에서 상경이었는데 중경현덕부로 언제 왔는지는 무왕설도 있고 문왕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료가 두 개가 다 겹쳐요. 그래서 이거는 확언할 수 없고, 대신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문왕 때고,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한 것도 문왕 때입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최종적으로 상경으로 간 것은 마지막으로 5대 성왕 때예요. 그러니까 상경천도는 문왕도 있고 성왕도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는 다른 거죠. 똑같은 상경천도라 하더라도 문왕 때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간 것이고 성왕 때는 동경에서 상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죠. 자, 그럼 1번에 고왕 때 동무산에 도읍을 하고 연호를 천통이라 했으며 돌궐 신라와 통교했다. 그렇죠? 돌궐과 친한 것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친한 저 일본과도 통교하는데 일본과는 이제 나중에 문왕 때고 신라와도 통교합니다. 이때는 고왕 때. 그다음에 무왕 때에 흑수부 말가를 공격하고, 무왕 때는 대무에는 뭐 전쟁 잘하고 또 중국을 먼저 선제 공격하죠. 당나라를.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고 산둥반도 똥쩍 여기를 공격해서 자사 위준까지 죽여서 당나라에서 빡 돌아가지고 그 직접 공격은 안 하고 신라한테 압력을 넣었죠. 야, 너네 밑에서 발을 쳐 해가지고 그때 신라 왕은 누구냐면 성덕왕입니다. 성덕대왕. 그래서 8세기 초 733년 연간에 발해를 공격하게 하지만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이 또 몇만 명이고 해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는 야 니네 많이 죽었다며 미안해 해가지고 대동강 이하는 니네 가져 해가지고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대동강부터 원산반까지 국경선이. 자, 이것도 맞고요. 문왕 때는 황제를 칭했으며 그래서 황상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랬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포인트 잘 알아두세요.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천도 했고 다시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했다. 여기서 동경은 바로 두만강 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와 상서교통로인 신라도 39개 역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서술. 선왕 때는 10대왕인데요. 이 선왕은요, 9세기의 이 선왕은 최대판도죠. 펼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발해만 동쪽의 아주 융성한 나라, 성대한 나라라는 칭호를 띵꾸익 애들이 불러줬다는 얘기고, 최대 전성기. 그러니까 전성기니까 전국이 다 획정이 되겠죠. 5경 15부 62주 형태로. 요거 맞는데 수도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요게 틀렸죠. 요거는 아까 5대 성왕 때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4번이 답이 될 거고, 대신 또 여러분들이 이 선왕 때는 연호를 뭐라고 했냐, 건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시험에 낼 수도 있는 재료가 연호와 관련해 가지고, 연호와 관련해서 첫째 건복이라는 뭐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도 있고, 두 번째 건복이라는 연호도 있고, 세 번째
또 건흥이라는 연호도 있고 네 번째 건양이라는 연호도 있습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버풍왕 때입니다. 6세기 버풍왕 때 신라 최초 연호죠. 버풍왕. 건복은 신라 7세기, 6세기에서 7세기 걸쳐 있어요. 6세기에서 7세기 걸쳐 있는 진평왕 때. 건흥, 요거는 발해 선왕 때, 선왕. 9세기 선왕 때입니다. 선왕. 최대판도 새롭게 세워서 중흥시켰다는 뜻이고, 건양, 이거는 조선 19세기의 을미개혁 때입니다. 을미개혁. 그러니까 이거는 1895년도 고종 때죠. 조선 고종 때. 그래서 건거라 건건건건 건거라 건건건 건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끔 시험 문제 낼수 있는 재료니까 적어서 정리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답이겠죠. 자, 3번. 다음과 같이 양반사회를 비판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일컫는 말이다. 정선고을에 어떤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박지원의 소설, 한문소설이죠. 양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에. 그러면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본에 보면 한전법을 주장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한선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말 자체, 이 문장을 그대로 살리고 최저 생계 기반을 보장하고자 했다. 하한선을 설정해서 하한선 동그라미 영업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건 이익의 한전론이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박지원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호질 이걸 통해서 북곽 선생으로 대표되는 양반 유자, 곧 유학자들의 위선을 풍자했다.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허생전, 호질 뭐 이런 것들, 민홍전 다 박지원 작품이고. 관홍소초에서 농업과제에 대한 조그마한 논문 이런 뜻인데,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 영농 방법을 혁신하고 상업적 농업을 장려했다. 그렇지? 뭐 이용후생학파, 북학파니까. 상공업을 육성하자는 건 공통적인 문제죠. 그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장려하고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전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1번을 주장했던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했죠. 왜? 18세기의 전황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전황은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화폐를 재산 축적의 용도로 쌓아두고 유통을 안 시켜. 금덩어리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정말 화폐가 많이 필요한데 유통이 안 되니까 이제 찾기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바로 이제 전황을 야기시킨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패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거는 이익이고 아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써야 한다. 용전론입니다. 그럼 또 고려 시기에 주전론자, 화폐를 주조해서 쓰자는 주장을 한 사람은 바로 문종의 아들이며 숙종의 동생인 의천, 대각국사 의천도 주전론자죠. 이렇게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이익입니다. 1번은. 그래서 틀렸죠. 자, 4번. 다음 조선 후기에 17세기 이후라고 딱 주어졌죠?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16세기까지는 가족 내에서는 남녀 좀 대등 관계가 되는 거고, 물론 지배층 내에서 국가적으로는 뭐 남존 여비를 퍼뜨리려고는 했어요. 국초부터 여성의 제가금지법을 만들고 15세기부터 그렇게 했었지만, 일반에서는 요게 이 호적에도 그렇고 남녀 대등 관계고 또 재산 분배도 16세기 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17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균분 상속제가 많이 일반화돼 있었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중엽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장가 간다라는 말로 대별되듯이 남자가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17세기 이후가 되면 많이 바뀌죠. 유교 성리학이 경직화되고 주자가리가 완전히 생활화되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는 친형제도, 남성의 친가에서 여자를 맞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제는 시집 간다. 남성의 집으로 여자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적장자, 단독 상속, 단독 봉사, 제사도 이런 형태가 많아져요.
남녀 차별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조선후기에. 재산 상속은 적장자가 우선하고, 맞아요? 가족의 재산은 서원에서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아니죠. 가족의 재산은 집에서, 가정에서 지내지. 무슨 서원이야. 서원은 제사의 기능도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학문적으로 추종하는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지 가족의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요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신분구조가 해체되어 감으로써. 맞아. 조선후기니까. 근데 태어난 차례대로 족보에 기재했다. 이건 적절하지 않죠. 태어난 차례대로 족보에 기재하는 것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에 주로 그래요. 성을 중시한 것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알다시피 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애가 여성이고 누나고 막내 막둥이가 남자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남구녀 이런 식으로 표현한 반면에 고려시기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몇녀 몇남, 그러니까 첫째가 여자면 몇녀 몇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다 묘지에 다 있어요. 묘지명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뒷부분이 적절하지 않죠. 동성 동번 불혼 금지 규정이 강화됐다. 맞아요. 입양 제도가 확대됐으며 중매혼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입양이 일반화된다. 조선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현존 가장 오래된 족보 중에 하나인 안동권 씨 집안의 족보 이름이 성화보라고 하는 건데 9천여 명이 넘는 그런 인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입양하지 않았고 또 재혼했다는 것도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후사가 없다라는 걸 무후라고 기록하고 있고 입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한 재가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재가한 상태에서의 다시 얻은 지압이 후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야, 15세기에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 좀 그렇지 않죠. 입양이 일반화됩니다. 중매혼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처음 대면하는 거죠.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지? 자, 4번에 진영제도가 강화되어, 맞아. 조선후기. 이거 맞는데, 일부다처제, 맞아. 그죠? 아, 요건 틀렸다. 그지? 일부다처제 아닙니다. 조선이나 고려나 모두 일부일처제가 주가 되는데, 그 밑에, 처 밑에 첩을 두를 수 있는 것이 관행화되는 것이 조선시대죠. 축첩이 허용된 것이지, 처와 첩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부가혼의 혼인풍습이 일반적이었다. 응? 서류부가혼이라는 것은 사위사자입니다. 사위가 아내 집에 결혼하고 들어가서 머문다는 뜻이지. 이건 장가간다. 이건 조선 전기지요. 고려시기하고 조선 전기 이런 풍습이 일반적이고 또 조선 전기를 하더라도 일부다처제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일부일처제입니다. 여기에 축첩이 허용된 것이지. 그지? 예, 그래서 제대로 맞는 것은 3번이 가장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시니까, 우리가 5번에 보니 뭐가 나와요?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제가 이렇게 냈는데,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사각 3층 석탑입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그죠? 불국사 3층 석탑,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뭐, 이런 게 이제 3층 석탑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형적이지만 다층 석탑도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가지고 좀 확인하세요. 단 다각 다층 석탑이 많아지는 것은 고려 시기가 더 많지만 통일신라 시기에도 다층 석탑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낸 거예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생은 예서, 행서, 초서 등에 모두 글씨에 등했으며 고려시대에 그의 글자를 집자한 비문이 남아있다. 이게 집자비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고려시기에 세 명의 어떤 서예가와 더불어서 신품사현이라고 알려져 있죠. 김생과 더불어서 이건 신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 유신, 탄현, 최우, 이 사람이 이제 아, 신품의 이 경지에 이르는 글씨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3번에 고대 음악가의 지위는 악사, 여기서 악사에 사는 스승사자를 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삼국시기나 통일신라시기만 하더라도요 음악가를 악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골귀족도 예를 받들어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배우려고 스승의 예로 대우했는데 고려 조선으로 가면 이게 악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악가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공이라 칭한 고려 조선의 음악가보다는 삼국시기나 신라시기에는 악사라고 칭해지면서 좀 더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성덕대왕 때 주조된 성덕대왕 신종, 곧 봉덕사종이라고 하는 에밀레종이라고도 별명이 있는 이 종은 시기가 틀렸죠. 성덕대왕 때 당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덕왕 때 주조가 시작됐지만 완성된 것은 희공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대 끄트머리 희공왕 때 완성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고, 또한 현존 최고의 동종이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현존 가장 오래된 동종은 상원사 동종입니다. 그것은 성덕대왕 때 주조가 됐어요.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크기는 작아도 가장 오래된 거. 결론, 현존 최고의 동종은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에 있죠. 반면에 가장 뛰어난 걸작의 종은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곧 봉덕사종인데, 이것은 중대 끄트머리 희공왕 때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나머지 이 성덕대왕 동종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용통이라든가 음관, 또 맥놀이현상, 비천상의 조각이 특징인 것은 이건 맞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기 잘 알아두십시오.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6번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만물이 생기고 나면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은 것이 사람이 되고,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은 것이 물건이 된다. 물건은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리의 전체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질을 따라 본성 역시 편벽되고 막히게 된다. 사람만은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영묘하며 건순과 오상의 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그 지극한 것을 확충하면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을 화육하는 것을 돕는 것은 모두 우리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이는 사람과 물건의 다른 점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문맥상. 문장 내에서 키워드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물건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그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6번은 호랑론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랑론쟁. 이 호랑론쟁 자체가 18세기 전반 영조 때 나왔던 논쟁이에요. 그러면 서인 내부에서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죠. 노론, 소론으로 나뉘는. 이게 노론, 소론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언제입니까? 숙종 때 나뉘죠. 숙종 때 나뉘는데, 노론 내부에서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거든. 송시열. 경신왕국 직후에 이제 나뉘는데, 1680년 직후에 나뉘죠. 근데 송시열의 제자 중에 권상하가 있고, 그 권상하의 문인 중에 한원진하고 이간이 있는데, 한원진, 이간. 근데 한원진은 청주,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주 한씨입니다. 그러므로 한원진을 우리가 충청노론이라 그래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충청노론이고, 이간은 서울에 동대문에서 해와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나스막한 구릉 야산을 낙산이라 그래. 그래서 서울 노론인데, 서울 노론. 그래서 이제 한원진은 충청 노론이므로 호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한원진의 주장을 호론이라 그래. 또는 한원진을 따르고 있는, 한원진의 주장을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을 호론이라고 하고, 반면에 여기에 서울 노론. 이 사람들은 낙하계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낙론이라 그래. 이 사람들을 낙론. 그러면 충청노론, 곧 호론의 주장은 뭐냐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고 주장하죠. 인물성 이론이라 그래.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이론, 다를 잇자. 이론. 반면에 낙론은 뭔 소리야? 인성과 물성은 같다. 동론을 강조한다. 그지? 동론. 같을 동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 둘의 주장을, 그러니까 노론 내부에서의 주장입니다. 노론 내부에서 주장을 호락논쟁이라고 한다. 그지? 호락논쟁. 이게 정확하게 1740년대부터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영조 때 18세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별상을 강조하는 거지. 그지? 인간 우위의 사고방식이니까 차별상이고, 이거는 평등상입니다. 평등상. 그러면, 개를 보면 어떻게 보는 거야? 개. 개를 보면 차별상의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야 끓여 이런 거지, 그지? 보자마자 그냥 먹거리로 보는 거죠. 저거는 세 그릇 반 이렇게 이제 딱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쪽에서는 뭐야? 인물성 동론 쪽에서는 평등상이니까 개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밥 개주고 개밥 내가 먹고 침대 개주고 나는 개 집에서 자고 이제 이런 개념이 인물성 동론에 해당되는 거죠. 평등상. 그래서 이 호랑론쟁 중에서 동론 쪽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평등상이기 때문에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게 북학파로 이어져요. 북학파 18세기 후반에 북학파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이어진다. 그럼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특히 이 북학파가 이용 후생학파로 이제 중상학파 실학이니까 통상 그렇게도 부르니까 중상학파라고도 부르잖아요. 농업적인 면모와 상업적인 면모 중에 어떤 게더 개방적입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좀더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상업적인 면모가 강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서울 노론들은 이미 청의 학문이 많이 들어오고 청의 문물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야 써보니까 어때? 배척이 아니라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평등상 북학파로 이어지고 요게 나중에 어디로? 그러면 개화사상 오픈하자. 19세기에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학파의 대명사가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인데 박지원의 손자가 초기 개화사상가 박규수입니다.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차별상을 강조하는 이 세력은 나중에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져요. 위정척사 사상, 척사 사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한 말에 의병운동으로 이어지죠. 왜적은 물리쳐야 하느니라. 뭐 의병운동으로 한 말에 이어지는 개념이다. 그러면 결국 이 평등상을 주장하는 이쪽은 세상은 하나다. We are the world. 이렇게 개념.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다.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보여. 반면에 차별상을 강조하고 있는 얘네들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보여주지. 그 이분법적 세계관이 이른바 화의관이에요. 화의관. 중화는 존중의 대상이라. 존화, 양의. 그래서 화의 오랑캐 자 써가지고 오랑캐는 배척할 양자 써가지고 존화양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다뭐 섬기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이걸 우리가 호랑론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 요거는 노론 내부에서의 논쟁일 뿐이지 이것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노론 내부고 또 정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평등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리학에 있어서 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평등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의 다 후학들이죠. 서인은 이의에서 쭉 이어진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송시열이 그래서 이가 주장하는 이통기국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는 다 통하는 원리요 보편적인 특징이고 반면에 기질에 의해서 기에 의해서 차별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의 국한 때문이다. 기국 이의 주장 중에 이통기국론이 바로 이렇게가 연결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별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을 정벌하자고 하는 북벌이라고 하는 것도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이건 지금 18세기라고 그랬어요. 북벌은 17세기입니다. 효종 때 들끓었던 게또 숙종 때도 약간 있지만 어쨌든 18세기 영조 이전이죠. 그러니까 맥락상 호로는 북벌과 맥락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북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상. 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예로 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약용도 기예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때문이다 해가지고 인간이 동물 우위로 봤어요. 그러나 정약용은 또한 그런 차별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청의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에서는 또 맥락상 동론과도 같고 반면에 인간 우위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또 호론하고도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예로 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호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18세기 중엽에 노론 내부의 한원진을 중심으로 한 주기설과 이간을 중심으로 한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맞죠? 아, 얘는 이를 강조하는 이통. 요거는 기국, 기의 차별상. 이걸 강조하니까. 이번에 이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 낙론 계열이고, 얘네들은 일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평등상이기 때문에 북학파 실학으로 이어진다.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3번에 기후의 국한성을 강조하는 호론결, 맞아. 이분법적 세계관, 맞아. 그런데 북벌론이 주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게 틀렸죠. 북벌론은 17세기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논쟁이 18세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그러므로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맥락상은 같지만. 자, 4번에 남인 시파였던 정약용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과 인간 우위의 사고방식을 주장한 점에서는 호론의 입장과 그 주장은 맥락을 같이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인데 더 한번 응용해 볼까요? 그럼 이 평등성과 관련해가지고는 뭐랑 비슷하냐? 이 평등상은 결국은 어? 이게 평등상이기 때문에 의상과도 같네, 그지? 의상 화엄사상과도 같아요. 화엄사상 일찍 다 다지길 이것도 같고 또 뭐랑 같을까? 평등상 이거는 예컨대 선종도 비슷하네, 그지? 선종 부처는 마음에 있느니라, 그지? 불심종이라고 해도 불심종 부처는 마음에 있다, 그지? 또 뭐도 있냐? 양명학학으로 갔네, 그지? 양명학. 심즉리니라. 아하. 심은 곧 절대적 가치인 리인이라. 그 리는 심 안에 들어있다. 아하. 양지. 이런 거 강조하고, 성선설. 또 뭐도, 동학과도 같아요. 동학. 인내천이라. 그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같지. 에? 응용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동학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인내천은 이런 동론과도 같지만 평등상 반면에 동학은 사회개혁적인 겁니다. 현실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실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기제는 바로 기의 또 특성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예로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될 거고 7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는 많이 나오죠.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 무에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문구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무에라고 하며 무에가라는 노래도 퍼뜨리고 그 다음에 정토신앙 중에 아미타신앙을 강조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하면 겁나게 또 많이 노비까지도 믿었다라고 하는 원효대사를 얘기합니다. 원효. 그러면 1번은 누굽니까?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이네. 2번 세계는 오직 한 마음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마음의 운동이며 발현이고 자기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원효입니다. 그래서 원효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이런 것들은 또 정토신앙 중에 아미타신앙 이거 다 원효 알아둬야 돼요. 여기 답이겠죠? 자, 3번 해동천태종을 개창하고 교관겸수 곧 내외겸전을 토대로 교종중심의 선종통합을 강조했다.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 단 의천은 신앙결사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안 했어요. 이건 의천이죠. 4번은 도노점수 청해쌍수 이건 누구? 조계종 계열의 진울선사, 진울 무신집권기의 진울입니다.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어서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건 2번. 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시기. 이현은 동대문 근처를 얘기하는 것이고, 백옥이죠. 그 다음에 칠패, 남대문 밖을 칠패라 그래요. 모두 난전이다. 어지러울 난자. 허락 없이 막 장사하는 애들. 사상이죠. 사상 난전을 얘기합니다. 도고 행위는 곧 독점적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집방하여 매매하는 것이 어물전에 10배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누원점의 도고 최경윤. 누원점은 오늘날 이제 이 서울 도봉구 노원 쪽을 얘기합니다. 이성로 엄차기 등과 체결해서 동서 어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사들여 두었다가 매점매석하는 거죠. 이현과 칠패에 보내서 난매 함부로 막 팔았다. 그럼 이윤 추구의 행위인데 매점매석하는 18세기 상황이에요. 왜? 상거래 행위가 많아지고 또 이현 칠패에서 사상 난전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장시가 아닙니다. 그럼 조선 후기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서 장시가 전국적으로 천여 개로 증설된다고 해야 돼요. 18세기는. 자, 장시는 15세기의 성종 때에 개설됐다. 물론 고려 시기에도 있지만 조선 초기에 장시를 엄금했죠.
왜냐하면 장시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기능적으로 물물 교환의 기능이 있지만 정보 교환의 기능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선왕조를 개국했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건국 직후에 장시를 엄금하라 해가지고 막았는데 사회가 좀 안정화되는 성종 때가 되면 전라도에서 물산이 풍부하니까 여기서 장문이 서게 됩니다. 장문이라는 이름으로 장시가 서게 된다고 보고가 돼요. 그때는 열흘장이라든가 보름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16세기가 되면 전국에 드문드문 장시가 개설돼. 그러니까 전국에 장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는 말은 16세기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조선후기는 전국이라는 말을 쓸수 있으되 전국 천여 개로 증설한다는 말을 써야 돼. 18세기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장시가 전국에 개설되기 시작하였다는 말은 서술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16세기로 넣어야 돼. 시작은 시작 동그라미 16세기 때려. 그래서 틀렸네. 그다음 이번에 대동법에 의해서 일부 공인은 관청별 또는 종목별 공동 출자로 계를 조직하여서 자본 규모를 확대했다. 그렇죠. 공인은 독점적 대상인으로 성장하니까. 그것도 어떤 제도 때문에? 대동법 때문에. 맞고, 3번에 시전 상인들은 금 난전권을 이용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자 사상들은 정부와 결탁하거나 도성 외곽의 송파 등으로 상권을 확대했다. 뭐 길었지요. 이금 난전권도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태종 때에 시전이라고 하는 관어 상점이 딱 설치가 되고 뭐 2,500개 정도 됐습니다. 운종가라고 해서 종로에서부터 쭉 세종로까지 쭉이 시전을 설치해 놓고 일물, 일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의 점포전자, 점포에서는 하나의 종류의 물건을 팔게 되는 그런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관어상점이 운영됐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고 그런 상업을 시전상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전상인들에게 그중에서 유구이전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구이전은 6개의 물건을 파는 점포를 유구이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정부의 물건을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유구이전을 포함한 시전들에게 난전의 행위를 금압할 수 있는 독점적 판매권인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걸준게 어느 때냐면 인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구이전은 선조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조 때가 되면 이제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판매권이 주어졌고 그런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정조 때가 되면 1791년 신의 통공에 의해서 신해년에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특권인 금난전권을 철폐합니다. 단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유구이전은 제외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구이전을 포함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조치가 있게 된다. 곧 상업 자율화 조치이면서 또 하나는 소민 보호 정책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금난전권을 주게 되면 물가가 독점되기 때문에 물건이 물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민 보호 정책이기도 하면서 노론 특정 가문의 정치 자금줄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경련 얘들하고 정치 뭐 집권 여당하고 겁나게 결탁하고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요구하면 막 겁나게 전경련에서 각출해가지고 내고 그러는 그런 허접한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야 정조 때. 그러면 3번도 타당한 것이고요. 4번,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청 수공업자를 관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죠. 자, 조선 후기는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 모두 민영화 추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자 정부는 고용제 형태로 전환하여 유지하다가 결국 정조 때는 공장을 폐지하기도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는 나포장도 증가하고 군대에서 군역 짊어지는 사람 중에서 나포군도 증가합니다. 군포를 납부하고 안 가는 사람, 군, 그다음에 포를 납부하고 안 가는 나포장 이런 사람들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나포장이 이제 증가한다. 다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정조 때는 공장안이라고 하는 수공업자들의 명단까지도 아예 철폐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요. 자,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 특징을 같이 겸해서 알아두시고, 정조 때입니다. 공장한 폐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조 때는, 아, 신해통공으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중에서도 유구이전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는구나. 또 공장한도 폐지하는구나. 그럼 상업자율화 조치, 수공업자율화 조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느 왕?
정조. 답은 몇 번? 1번. 여기서는. 자, 9번. 다음 일제 식민 지배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표상으로 도표가 가나다라가 있죠. 근데 16년부터 32년까지 중에서 퍼센티지를 보면 일제와 토지 소유 및 경작 비율이 주어지는데 각각 어느 계층인지 봐야 돼요. 가는 1% 정도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건 지주계급입니다. 나는 20%대에서 16%대로 줄어들고 있죠. 이건 자작농이에요. 자작농. 나는. 다는 40%대에서 25%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자소작농입니다. 반면에 라, 별표하세요. 36%에서 52%대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소작농입니다. 순소작농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식민지 지주제라 그래. 6번을, 9번. 식민지 지주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식민지 체제하에서도 지주전후제는 강화된다는 뜻인데, 요거는 191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통시대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주는 약간 증가합니다. 1%대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지주. 그럼 왜 증가하느냐? 1%대 정도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일본놈 농업이민이라든가 친일 지주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자작농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소작농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작농 감소분과 자소작농 감소분이 지주로 갔기 때문에 지주가 증가했다 그러면 작살난다. 큰일 나. 소작농화 되었다는 얘기야. 소작농. 그래서 소작농은 왕 증가합니다. 겁나 증가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감소분이 요리 같다는 얘기예요. 지주 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소작농이 증가할수록 소작 조건은 더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소작농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아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기한부 계약. 왜 희소성은 줄어들게 되니까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한다. 그 전에 조선 전통적으로는 반영구적인 경작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주 편만 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친일하니까. 그래서 경작권도 박탈당하고 경작권, 입회권, 국공유지를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 또는 도지권, 부분적인 소유권, 도지권 이거 다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주 편만 들었던 거지 쪽발이가. 자, 이걸 식민지 지주제라고 그래요. 이 도표지요. 그렇다면 1번 가 지주입니다. 지주 계급으로 일본인 농업 이민의 증가와 친일 지주의 증가에 의한 결과다. 그지? 가는 지주 계급으로서 요거를요 어렵게 내면은 가나다라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또 그렇게 내겠습니다. 바꿔치기 한다 그러면 이게 뭐임? 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누가 많이 증가했다는 걸 키폰 들어둬라. 아 소작농, 순소작농이 겁나게 증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나 계급은 누구냐면은 자작농이거든요. 자작농은 가의 증가와 나의 감소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증가했다. 이거 매치가 되나요? 나는 자작농인데 가 지주계급의 증가와 자작농의 감소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증가했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약탈당했기 때문에. 그럼 토지를 약탈한 게 총독부죠. 그럼 총독부의 재산 수입은 증가하겠지. 그지? 예.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지세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니까 지주가 증가하면 당연히 지주는 지세를 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자작농이 토지를 뺏긴 경우는 총독부가 직접 지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증가하는 것이고 3번에 보니까 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수작농 순수소작농으로 벌써 틀렸죠? 순수소작농은 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경작권, 입회권, 도지권이 박탈되었다. 그치? 이건 맞는 말이야. 라로 바꾸면.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다를 라로 고치세요. 그럼 4번에 라. 소작농. 20년대 중엽 이후에 곧 25년부터는 나다와 연합해서 곧 자작농과 자소작농과 연합해서 항일 민족운동 성격으로 발전했으며 30년대 전반 투쟁이 최고 고양되었다. 고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0년대 전반에. 그래서 농민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 20년부터 24년까지는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돼요. 소작인 조합. 워낙에 열악해졌으니까. 근데 25년부터 29년까지는, 그 30년 정도까지는 자작농 조합 이렇게 바뀝니다. 왜? 농민조합으로 바뀌어요. 자작농도 소작인으로 하고 이랬고, 또 자수작농도 있고 자작농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돼야지 함께 하니까 이제 농민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30년대 전반 최고조화될 때는, 이때는 적색 농민조합, 곧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성격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때 고향기가 된다. 물론 25년부터 활성기가 될 때에는, 이때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운동 차원에서 20년부터 24년 사이에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인데, 생존권 투쟁일 때 어떤 구호가 나오겠습니까? 생존권 투쟁이니까 소장료 인하 투쟁 또는 소장료 인상 반대 투쟁,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23년 4년 이때 바로 전라도 암태도 소작쟁이가 최고조화됐고, 이때는 지대가 무려 80%나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포까지 암태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확전이 돼가지고, 오죽했으면 이걸 총독부에서도 이건 더 이상 폭동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이건 40%대로 지대가 변화가 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한다. 투쟁의 결과죠. 우는 아이 밥 준다고. 자, 해서 3번 이렇게 가셔야 돼. 10번 다음 가나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면 가는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1876년 2월 달에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뭐가 규정됩니까? 일단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아,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을 허용했다는 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일수호조규 부록인, 이건 1876년 7월 달에, 부록은 어떤 것은 사면 세팅으로 따라 나오는 게 부록이니까, 그럼 애들이 오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설정된다는 거죠. 물론 개항 자체는 부산, 원산, 인천을 오픈하기로 한 것도 조일수호조규에 있는 것이지만, 온 다음에 그 개항장에서 면리까지 돌아다닐 수 있느냐, 개항장 심리인의 간행이정이 설정된 거 부록이야. 온 목적은 투어가 아니죠. 장사에 처먹으려고 온 거니까 일본 놈들이. 그래서 아,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됐다는 점,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놓고 같이 7월 달에 체결된 것이 조일 통상장정 1차라고 할 수 있는 조일 무역규칙. 여기선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죠. 그런 다음에 순서는 또 뭘 알아둔다 그랬어요? 1882년도에 최초로 체결되는 것은 조미수 통상조약입니다. 여기서는 관세 규정이 최초로 신설, 방공령 규정도 최초로 신설, 최혜국 대우도 최초로 규정,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4월이고, 그 다음에 6월 5일날 이모금봉 터지고, 그런 다음에 7월 달에 뭐 조일수호조규 속약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재물포조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8월 달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경, 그래서 청놈들은 이미 양화진하고 한성까지 들어오는데, 일본 놈들은 지금 개항장 근처에서 50리 근처로 확대될 뿐 서울까지는 못 온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인천은 83년부터 오픈하기로 했는데 청놈들은 82년부터 들어오니까 안 되겠네 해가지고 조일 무역규칙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83년 6월. 자, 거기서 뭐가 규정됩니까? 무슨 규정됩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최국대우가 규정된다. 83년도 조일 통상장정에. 그리고 관세도 거기서 신설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공령 규정도 거기서 신설돼요. 자, 그 세 개가 최초는 어떤 나라? 미국이 최초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는 83년 6월 2차 통상장정에서 규정된다는 점. 그러면 조일 무역규칙 1876년 7월 달에 체결된 거기서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 것이고, 83년 2차 통상장정 때에 방공령 규정이 마련되니까 89년도에 방공령을 선포하는 법적 근거는 83년 2차 통상장정에 의해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근거가 되는 거죠. 조심해서 보셔야 돼. 그러면 단은 뭐냐면 83년도 제조일 통상장정을 얘기하는 거죠. 83년. 왜? 1개월 전에 지방관이 방공령을 선포할 때는 이렇게 뭐 알린다 이런 말 나오니까 83년 겁니다.
그러니까 76년 7월 달에도 조율 통상 장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조율 무역 규칙을 83년도에도 이건 뭐 100% 조율 통상 장정입니다. 아,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쌤 하나만 쓰지 왜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여러 개 씁니까? 76년도 원래 조율소 조규 여기에는 2월 달에 체결된 거에는 2월에 체결하되 음력으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무역을 위한 장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체결할 때는 7월 달에 조율통상장정이라고 쓰지 않고 명칭을 조율무역규칙이라고 썼습니다. 타이틀을. 그렇기 때문에 조율무역규칙이라고만 쓰자라고 약속을 하면 좋은데 그럼 76년 7월이라는 거 아는데 이걸 학자마다 조율통상장정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명칭이 83년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연도를 어떤 걸 가지고 확인하느냐. 내용 갖고 연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가지고. 그러면 1번에 가. 가조약에 의해서 치위의 법권과 해안 측량권 인정. 맞죠? 조일소 조규니까. 등 불평등 내용이 규정되었고. 맞죠? 개항장 심리 이내에 거리지 무역이 허용됐다. 요건 틀렸네.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무역 행위는 곧 가능 이정은 조일소 조규 부록에서 규정됩니다. 부록 76년 7월달 나로 바꿔야 되죠. 이거는 틀렸고 이번에 나 규정에 의해서 조일소 조규 부록 개항장에서 부등가 교환 방식의 약탈 무역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렇지. 부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을 동일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물건값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등가 교환 방식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이제 중개무역을 하죠. 와가지고 개항장에서 일본 놈들은 이미 완제품, 수공품, 뭐 면제품, 공산품 같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팔면서 이제는 비싸게 팔아 처먹고 우리 물건은 헐값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약탈무역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문제점이 뭐야? 환차익을 또 남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화폐 본위가 일본 화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규정에 의해서 조일통상장성 2차 83년 6월 일본 수출입 물품에 5% 관세 조항이 신설되었고 최고대우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고대우 규정이 있잖아요. 단 방공용 규정도 여기 있는데 이 세 가지 규정은 어떤 나라의 최초다? 미국 조미소 통상조약 때 최초로 반영이 되고 4번에 다규정에 의해서 일본의 한성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요놈도 최고대우 주니까 청놈처럼 한성을 오픈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충무로 일대의 거점을 잡아서 그때부터 외색이 강했던 겁니다. 충무로 일대가. 그래서 청놈들은 청계천을 거점으로 잡고 쪽발이는 충무로를 거점으로 잡아가지고 이때부터 상권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항장 객주를 매개로 중개무역을 했는데 이제는 개항장 객주를 통하지 않고 한양까지 와서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개항장 객주가 불리해졌죠. 그러므로 개항장 객주들은 근대적인 상회사를 합자해서 만들어. 그게 바로 원산상회, 부산상회, 인천의 선상회사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일반적인 의미의 상인들의 상회사도 만들어지는데 대동상회, 장통회사 이런 게 만들어져. 그것도 최초가 언제? 83년인데 이유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83년에 만들어지는 이유가. 자, 그래서 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적절하지 않죠? 답은 1번. 11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기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토기. 그러면 평저형 토기. 평평한 밑바닥. 그 다음에 첨저형 뾰족 밑바닥. 그럼 이거는 빗금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죠? 자, 여기 보여지니까 빗금무늬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기죠. 처음 만들어질 시기, 신석기 시기. 적절하지 못한 거. 1번. 농경과 목축 등 식량 생산 경제 생활을 시작. 맞아. 무리사회 단계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 틀렸네. 무리사회는 구석기 문화 단계고 신석기 문화 단계에서는 사회 형태가 부족사회, 시족 중심의 부족사회죠. 그래서 무리사회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사술이고 그건 구석기입니다. 이게 답이겠네. 적절하지 못하니까. 2번은 화덕이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 방형의 움집에서 주거하며. 맞아. 공동노동, 공동분배, 공동소비의 원시적 평등사회였다.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가락바퀴와 뼈바늘.
을 통해서 직조와 그물을 제작했으며,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은 이 시기에 현존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이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와요. 가장 이른 토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중석기 시기가 아니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어쨌건 신석기 시기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맞고, 4번에, 자, 여러분, 이제 요게, 제가 지난번에도 좀, 지난 회차에도 설명드렸듯이, 충북 단양 금굴, 이거 뭐, 우리나라의 구석기에 가장 상한의 편년인 70만 년 구석기 유적지기도 하고,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골화석이, 구석기 유적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강원도 춘천시 교동 유적, 여기는 이 시기 동굴 유적으로서, 특히 춘천시 교동 유적은 인공 동굴이고, 이 시기 사람의 뼈가 발굴되었다. 그럼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나 단양 상시리 유적도 구석기 유적이긴 하지만 그 위층에서는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신석기 시기에 둔데 살고 했으니까 거기는 신석기 유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내야 돼. 이 비슷한 문제 유형이 기출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석기 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신석기 청동기 시기의 유적도 거기에 쌓여 있어요. 위층에. 자, 그래서 이것도 타당하니까 문제 가지고 확인하세요. 특히 춘천시 교동 유적은 강원도 인공동굴이라는 점. 자, 여기 사람 뼈가 또 발굴됐고, 그래서 1번이 뒷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은 그래서 1번으로 보시고, 12번 가볼게요. 12번은 다음 자서를 지은 왕의 소민 보호 정책과 관련된 사실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소민은 서민이라고 볼수 있는 피지 배층인데,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자서를 쓴 사람, 이게 누구냐? 온 내에 비치는 밝은 달은 투영돼가지고 백성들이 다볼수 있을 텐데, 내가 집집마다 다 찾아가지 못하지만, 그 주인 늙은이는 바로 나다. 정조죠, 정조. 군민일체론. 군주 분신론의 정치 사상을 개념화하고, 암행어사 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정조입니다. 민본 사상에 따른 신문고 활용과 양협현 통론의 결과 균역법을 실시했다. 예? 이건 영조지, 그지? 예, 신문고 부활. 물론 신문고 최초는 태종. 그 다음에 부활. 요거는 영조. 균역법 영조. 조선후기 세제 개편 순서는 어떻게 순서됩니까? 아, 대동법 광해군 때, 공납제도. 그 다음에 영정법 전세제도 인조 때. 그리고 균역법. 이거는 군역제도 영조 때. 그 다음에 호법법 흥선대원군 때 군역. 이렇게 갑니다. 순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영조니까 적절하지 않고. 백성의 상언. 이 관리가 관리 입장에서 올리는 글을 상소라고 하고, 백성들이 올리는 글을 상언이라고 합니다. 또 격쟁. 두드릴 격자, 꽹과리, 징쟁자입니다. 그래서 막 두드려가지고 시선을 끄는 거죠. 그래서 저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위외 격쟁이라고 하는 거나 가전 상언을 허용했다라는 말은 영조 때도 가능하고 정조 때도 가능한데,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좀 허용했던 것이 정조 때입니다. 위외 격쟁이라는 것은 어가 행렬이 가는데 저기서 멀리서 꽹과리 두드려가지고 저희 좀 호소함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것들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가보고 오거라. 딱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아 무슨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거고, 가전상언은 가마 바로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가전상언이 상언이라 그래. 가마 가짜입니다. 허용하였다. 오케이, 정조. 공사 노비 제도를 철폐하려고 했고, 계획상 또 산업인은 주인과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바꾸고 자녀들을 해방시키고자 계획한 것이 정조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획까지는 했는데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죽고 말아요. 정조가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해가지고 순조 때 공노비 중에서 약 6만 6,067명을 해방하지요. 공노비 중 일부입니다. 그것도 산업인은 손 댔다가 작살나니까 양반들이 왕 죽을지도 몰라. 그럴 경우는. 자, 재정 차원과 군역 차원 등에서 이거 정조가 했던 일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2번은 영조가 한 일이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 만천명월 주인옹. 이건 누구? 정조 스타일. 자, 13번. 일제강점기에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표해서 지배하던 시기 지배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키워드는
1조에 있죠, 벌써. 국가총동원령. 언제? 37년 중일전쟁 터지고 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을 일본에서 발표하고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몰겠다는 거. 그러니까 38년 이후구나, 45년까지. 그럼 1번.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해가지고 반일 애국자를 적발하고 열집 단위로 애국반을 운영하였다. 그래서 반상회가 이것의 후신이에요. 반상회라는 것도. 10호 단위. 여기서 애국반은 민족운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하부조직입니다. 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밑에 조직이 지역별로도 있어요. 지역연맹, 또 직장 안에도 있어요. 직장연맹, 그 다음에 마을 단위로 애국반이라고 해서 또 10호 단위로, 10집 단위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이게 38년부터예요. 45년까지 통제하고. 요거 맞아.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신조선 미국 증식 계획. 자, 산미 증식 계획 자체는 20년부터인데 쌀 증산 정책이죠. 요게 34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29년, 30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쳐가지고 일본도 농업공황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죠. 그럼 노동자들이 잘리겠지. 그럼 노동자들의 구매욕이 적어지겠죠. 쌀 구매욕이. 그럼 조선에서 계속 쌀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일본의 농민들의 쌀값은 폭락하겠죠. 더욱이. 그래서 일본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34년에 산미증식계획을 공식적으로 중단합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다시 또 40년대가 되면은 중일전쟁 터졌죠. 38년, 37년에. 그러면 41년도에 2차 세계대전 터지죠. 12월 9일날. 하기 때문에 다시 전시체제니까 공장이 많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때는 쌀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4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하는데, 재개, 더블, 20년 더블, 40년부터. 이게 바로 신조선 미국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40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오케이? 요것도 요 시기에 들어갑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에 징병제와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조선인을 강제 연행했죠? 딱 알다시피. 44년부터 45년입니다. 어? 둘 다. 그 다음에 삼면 일교주의를 표방했다. 어? 세계 면당 한 개 학교를 세워주겠다는 그 표방은 2차 조선교육령 때 표방하고. 그럼 2차 조선교육령이 22년부터 38년까지가 2차 조선교육령이거든요. 2차. 22년부터 38년까지가 2차 조선교육령이고, 3차 조선교육령은 1차는 11년이고요. 38년부터 해가지고 43년까지가 3차. 4차. 4차는 43년부터 45년까지가 4차. 응? 여기서는 삼면 일교주의를 표방합니다. 삼면 일교주의. 말로머스키들. 3차 조선교육령 때는 일면 일교주의. 한 개 면당 한 개 학교를 세워주겠다는 그런 표방.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일면 일교주의라 그래. 예? 일교주의. 그리고 3차 중에서 38년부터 41년까지는 심상소학교라고 쓴다 그랬어. 심상소학교. 원래 일본 놈들이 다니는 학교는 조선 안에서 소학교라고 칭했고,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일본 놈이 다니는 학교처럼 소학교라고 칭하되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의라는 한자 성어가 심상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심상소학교라고 했는데, 요거는 38년부터 41년까지고요. 요 중간에 또 바뀐다 그랬죠. 41년에 국민학교. 황국신민학교라는 이름으로 국민학교라고 다 통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인 거지. 41년부터 43년. 그러니까 3차 조선교육령 때는 요 두 가지가 다 쓰였던 것이고, 4차 조선교육령 때는 여전히 국민학교라고 여전히 쓰인다. 국민학교. 43년부터 45년까지. 그래서 이제 95년 김영삼 정권 때의 초등학교라고 바뀌는 거니까. 일제 잔재 청산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저 표면적인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요 지금 38년 이후로 물어보고 있는데, 삼면 일교주의를 표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2차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또 농민을 회유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자장농지 설정 사업을 설정했다. 이 자장농지 설정 사업은 극소수 자소작 소작농에게, 농민운동이 과격화되고 고양되는 30년대 전반에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해 줄 테니까 니네 토지를 사라 라고 선전했던 내용이 자작농지 설정 사업입니다.
32년부터 36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지요. 해서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14번을 가볼까요? 14번은 1894년 농민전쟁, 곧 동학농민전쟁 때의 전개 과정이다. 각 시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죠? 1기, 2기, 4기, 3기, 4기까지 제가 주어졌습니다. 뭐 날짜는 다 음력으로 월 1을 표기했고, 1기는 1894년 1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고부 농민 봉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교병갑 축출하고, 그래서 누가 왔냐면 후임 군수 박원명이 오고 농민을 회유했고, 그 다음에 같이 온 놈이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놈이 왔는데, 사건 조사 보고하고 하려고 하는 놈인데 농민한테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이런 쌍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2기 다시 또 들고 일으킵니다. 3월 20일 뭐 무장기포부터 해가지고 쭉 들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1차 전쟁 때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천 전투, 전주 점령 다 2차 전쟁 때입니다. 알았죠? 황토현 전투에서는 4월 6일에서 7일 날 지방군을 격파합니다. 그래놓고 4월 23일 날 장성 황룡천 전투, 전남 장성이죠. 여기서는 중앙군까지 보냈는데 중앙군 곧 양호 초토사로 보냈던 홍기훈 부대까지 격파해. 그래놓고 4월 27일 날 전주를 점령합니다. 전주는 바로 전라도 간영 소재지죠. 관찰사가 거주하고 있는 거기까지 점령하고, 그러면서 전주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5월 7일 날 화해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5월 7일 날 전주성을 이제 내줍니다. 퇴각을 하죠. 그래놓고 5월 7일 날 퇴각하고, 5월 8일 날, 바로 이제, 전주에서 제1차 전주 화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3기인데, 제1차 전주 화약은 양호초토사 홍계훈하고 농민대표 전봉준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하고, 그런 다음에 6월 7일 날,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기구를 전라도 53곳에다가, 전라도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설치하고 개혁에 들어가는 가운데 6월 11일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 알았다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자주적 개혁기구죠. 그런데 청과 일본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5월 5일하고 5월 6일 날 청놈 들어오고 일본놈 들어오는데, 그런 가운데 6월 21일 날 일본놈이 세력 만회를 위해서 갑오왜란을 일으켜서 경복궁을 무단 점령합니다. 갑오왜란을 친일파로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6월 23일 날 수원 화선 근처에 풍도라는 섬에 정박하고 있던 청군함에 선제 공격한 것이 바로 청일전쟁 시발점이다. 청개박살라네. 그래놓고 6월 25일 날 일본이 승세를 잡은 다음에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와 정부가 있었는데 그걸 개무시하고 없앤 다음에 바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해. 여기서 갑오 1차 개혁이 들어갑니다. 6월 25일부터. 자, 그래놓고 7월 6일이 되면 제2차 전주 화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관민상화라고 하죠. 농민대표는 전봉준입니다. 그럼 정부대표는 누구냐?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입니다. 김학진. 아주 어렵게 내면 아주 작살 낼 거야, 아주. 요거.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 놈들이 경복궁 점령하고 종속적인 갑오 정권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농민들을 진압하라고 얘기를 해. 정부도 거기에 또 협조합니다. 그래가지고 8월 25일 날은 그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분명 이것들 뒤통수 칠 것이다 생각한 김계남은 남원에서 거점을 잡고 있었는데, 전라북도 고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예컨대 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봉준이 이제 중심이 됐고, 전라도 남원에서는 이제 김계남이 거점을 잡고 있었는데, 김계남은 독자적으로 겁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전봉준과 순화준이 같이 내려가, 아니 자네 진짜 할 것인가 했더니, 저것도 분명히 뒤통수 칠 것이네, 난 할 것이네 해가지고 7만 명을 일단 모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겁약하기로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9월 6일이 되면 바로 정부에서 통보가 와요. 니네 해산하지 않으면 일본군과 더불어서 작살내겠다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내 이럴 줄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는 앉아서 동학의 교단 조직도 다 죽을 것 같은 최시영 제2대 교주는 이제는 교단 보호를 목적으로 같이 들고 일으키기로 해.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10월 9일이 되면 논산에 집결을 합니다. 논산 집결해가지고 남북접 연합하죠. 그래서 쭉 올라가 올라가서 공주까지 가는데, 11월 달에 거기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이게 이제 12월까지 최종적으로 가긴 하지만 깨지고. 자, 이게 이제 2차 전쟁인데, 그러면 일본에 가시기에, 일기에 보국안민 창대의라는 큰 깃발과 읍호 깃발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읍을 대표하는 깃발인 거예요. 자기 읍명을 써가지고 이게 등장합니다. 요거 꼭 문제 가지고 확인하세요. 이번에 나시기에 장성 황룡천에서 지방군을 격파한 후 황토현에서 중앙군까지 격파하고 전주를 점령했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죠, 순서가. 황토현 전투에서 지방군을 격파한 다음에 장성 황룡천에서는 중앙군을 격파합니다. 이게 순서가 틀렸어요. 전주 점령은 맨 나중인 건 맞고, 2번이 적절하지 않네. 3번, 다시기에 직강소통칙이죠. 전주 하약 이후에 5월 8일 청일 정부는 청일에 공동 철병을 요구하고, 얘네가 5월 5일, 5월 6일 날 들어왔는데 농민하고 화해했으니까 너네 좀 다시 가야 쓰겠다. 그랬더니 청은 공동 철병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일본은 야, 너네 나가, 우리는 안 가. 이러니까 이거 봐라 해가지고 청도 병력을 더 증파하기로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운이 이제 감도는 상황 속에서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 기구인 집강소를 공인했으며 2월 7일 날, 11일 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했다. 오케이. 3기입니다. 4번에 라 시기에 2차 전쟁 시기에 전봉준은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직후에 조선군 측에 뭐라고 제안하냐면 항일 연합 전선을 결성해서 쪽발이를 동시에 내몰기로 하자라고 민족 해방 운동을 제안하는데 이걸 다 묵살당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래놓고 태인 전투 이후에 순창에서 체포됩니다. 전라북도 순창 피로리 여기 송두호라는 부하 집에서 체포당해요. 자,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농민전쟁은 사료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순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아주 어렵게 내봤어요. 15번은 일부러. 그래서 이건 아직 한 번도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사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거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익숙한 사료도 있고, 아주 처음 보는 사료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보면 15번에, 다음 근현대의 사실을 사건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에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 공, 사, 채는, 공채든 사채든, 채무는 기왕 이것은 모두 무효로 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대탕감이 필요한 때야. 이건 농민전쟁 때 패전개혁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894년 떠올려야 되겠죠? 이 니은은 사전을 협파하고 균전으로 하여 목민법을 채용할 것, 이것은 지난 회차에도 좀 했었죠? 요거는 뭐냐면 활빈당 대한사민론서 13조입니다. 1900년에서 1906년 사이 활빈당 때려. 디귿 토지는 농가 1호당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유상분배한다. What? 처음 들었죠? 이 토지를 농가 1호당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유상분배한다는 것은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9월 달에 미군 놈이 들어온 다음에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크게 두 가지죠. 예컨대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산 이런 것도 있는데, 기업체 같은 거, 이걸 다 미군정 소속의 적산으로 규정을 합니다.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죠. 걔네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귀속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적산 기업체죠. 47년부터 미군정이 불하합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불하하느냐면 그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리인, 그 다음에 사원, 이런 사람들에 먼저 나눠주는데,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본 놈 밑에 있었던 친일파입니다. 걔네들한테 거의 특혜부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해방 공간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죠. 물건 가치가 겁나게 높은데 그 높은 물건 곧 공장을 그냥 공짜로 준 거야. 특혜부라로. 얼마나 장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현대사회에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그렇게 해서 귀속 기업체, 곧 적산 기업체를 특혜부를 받은 친일파들의 후손이에요. 동양시멘트, 그 다음에 삼성, 그리고 뭐 한화,
뭐 오비맥 두산그룹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특혜 분배받았던 놈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게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개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경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적산 농지가 있는데 처음엔 미 군정 산하의 이 적산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이걸 관리하는 회사가 신조선 회사가 있었습니다. 45년도 12월에 이게 바로 신한공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46년 초에 신한공사가 거대 지주가 됐던 거죠. 엄청난 지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신한공사의 토지를 거대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우리 전원 농민들 투쟁에 의해서 소작료가 3분의 1로 이제 33% 정도 3분의 1 정도로 규정이 되는 그런 개량적인 조치는 있다가 요게 48년 3월에 중앙토지행정처라는 곳으로 이관이 됩니다. 미군정산하예요. 거기서 적산농지가 분배가 되는데 그때 원칙이 유상분배고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오케이? 이 정보 상한선. 자, 요게 바로 그래서 48년 3월부터 8월 바로 이제 정부 분단정부 수립되기 전까지 적산농지를 분배했던 내용이에요.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하는 곳에서 1호당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유상분배하는데 여기서도 과수원, 산림, 간척지는 제외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에 그대로 반영돼. 물론 그때는 3정보를 상한선으로 약간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48년 3월 이렇게 때리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리얼 토지는 농가 1호당 3정보를 상한선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한다. 이거는 이승만 정권 때 제헌국회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49년에 법을 만든 게 농지개혁법이고 그러나 수정안을 거쳐서 50년 3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0년 3월로 적으셔야 돼. 50년 3월. 미음 토지는 5정보를 상한선으로 무상무수 무상분배한다. 이거는 북한입니다. 해방공간에서 북한에서 46년 2월 북조선 림스 린민위원회가 소집되거든. 그 북조선 림스 린민위원회에서 민주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친일파를 청산하고 토지 분배에 들어가는데 그때 무상무수 무상분배 5정보를 상한선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46년 3월 북조선 림시 린민위원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길이. 그리고 비읍은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한다. 이것은 46년 7월에 조직이 된 좌우합작위원회 10월 달에 7원칙 발표할 때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좌우합작 7원칙 46년 10월이라고 적으세요. 46년 10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다음에 시옷 하나 남았네. 그치? 일제와 민족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할 것.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는 10분의 3으로 할 것. 야, 이것도 여러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박스가요. 근현대의 토지와 관련된 내용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뭐 변함없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 이게 뭐냐면 해방 공간에서 45년 8월 15일부터 12월까지 여러 정치, 사회, 대중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정당도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연말에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전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요거는 전평이라고 하는데 좌익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과격하게 했던 그런 노동자, 농민들이 해방 공간에서 만든 조직체입니다.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이게 바로, 전농이라고 하는 거거든.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45년 12월 달에, 12월 8일 날, 결성돼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할 것,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는 10분의 3으로 할 것,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45년 12월입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분배를 요구한 내용이 근현대에 다 들어가 있다. 아하, 여기에. 자, 그럼 맨 처음은 1894년 농민전쟁 때 기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활빈당. 1900년에서 6년 사이. 이 니은이 되겠죠. 기역년.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시옷이 되겠죠.
전농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45년 12월이니까 그 다음에 미음이 되겠네. 그지? 왜? 북조선 림민위원회 46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토지분배.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읍. 요거는 좌우합작위원회 7원칙이니까 46년 10월이기 때문에 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시디 같디요? 요거는 48년 3월부터 8월 사이 미 군정사나 중앙토지행정처에서 했던 농지 분배, 적산 분배입니다. 적산 분배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리을, 그 밑에, 그게 되겠죠.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예? 직후인 50년 3월에 시작된 것이니까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개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수원, 산림, 간척지를 토지개혁 대상에서 뺐기 때문에 순수 농지만 대상으로 했으므로 요거는 농지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순서로 잡으면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미군정하의 적산농지 불허 원칙이 이제 중앙토지행정처 디귿 같은 경우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라고 했고, 요거 못 보던 사료니까 꼭좀 알아두시면 되겠네.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뭐 맨날 내는 거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어렵게 낼 때는 이런 거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고 답은 2번으로 가십시오. 자, 16번. 다음 고려시기의 토지 분급 규정이다. 해당되는 토지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고려시기에 남편이 죽고 연립할 곧 이어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의 경우 6품에서 7품은 8결, 8품 이하는 5결을 지급한다. 또 연립할 곧 이어줄 수 이을 수 이을 아들이 없는 전망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처에게 5결을 지급한다. 군인의 유가족에게 키워드죠, 이게.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데 남자는 없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5품 이상은 8결을 지급했다가 출가하면 회수한다. 군인으로 연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신병이 몸에 병이 있는 자는 자손이나 친족이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손과 친족이 없으면 나이 70까지 간문위라고 하는 곳에 소속시키고 70세 이후에는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이게 뭐냐면 고려시기 전식과 체제에서 분급되는 토지의 종류 중에 구분전입니다.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분급하는 거. 구분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1, 2, 3, 4, 네 가지 예는 사료는 고려사에 나오는 구분전을 지급한 전체 사료입니다. 모두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구분전을 시험에 낼 때는 이 사료 중에 다 내거나 취사 선택해서 하나, 두 개나 내거나 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는 별표에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나눠주는 거. 자,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 고려 시기에 구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전. 입에 풀칠해라라고 해서 나눠주는 게 구분전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으로 가면 생계 기반으로 준 거니까 뭘로 이어지느냐는 것까지도 시험 문제 낼수 있어요. 그러면 수신전이라든가 과전법 체제에서 과전법에서 일대에 한정하는 것이지만 요거는 관리의 미망인한테 주는 겁니다. 관리 미망인. 그다음에 휠양전으로 이어져요. 휠양전은 도울 휠 기를 양 관리의 유자녀, 어린 자녀만, 20살이 안된 어린 자녀만, 어릴 유자 남겨놓고 죽었을 때 생계 기반으로 주는 거, 이게 바로 수신전, 휠양전 명목으로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습이 가능하다. 단 과전법까지만 그렇고 직전법 때는 폐지됩니다. 직전법 때 세조 때 실시하죠. 현직 관리한테 주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 폐지. 그래서 고려 시기의 구분전이 조선에 뭘로 이어진다? 수신전, 휠양전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수신전, 휠양전은 조선의 얘기고 고려는 없는 겁니다. 명칭이. 왜역전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향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고려만 향리한테 수조권이 있습니다. 조선 없죠? 향리전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4번, 구분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군인전 이러면 안 됩니다. 구분전이에요.
자, 17번. 조선시대 관계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참상관 이상은 문민관, 그 지방관에 임용될 수 있었다. 참상관은 종육품 이상을 참상관이라고 하는데, 종육품 이상이 돼야만 지방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직은 검교직, 동정직에 해당했으며, 명예직으로 산직 중에 첨설직도 부여되었다. 이건 모두 고려시대의 특징입니다. 산직 중에 검교직은 문반 몇품 이상?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의 산직을 검교직. 그 다음에 문반 6품이야, 무반 5품이야를 동정직이라고 제시했죠. 첨설직이라고 하는 건 고려말 공민왕 때 명예직으로 추가해서 첨가한다라는 의미로 설치한 관직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조선의 산직도 있는데 영직, 노인직 이런 게 조선의 산직입니다. 영직, 노인직, 산관직 이런 게 이거 2번은 완전히 고려 거예요. 틀렸고 행수제도의 실시로 당연히 행수제도라는 게 있죠. 행할행자에 지킬 수 이런 의미로 지금 17번인가? 그지? 17번. 응? 관직 앞에 행은 계고직비인 경우에 품계는 높은데 해당하는 관직이 낮을 비, 낮은 경우에는 관직 앞에 행이라고 붙입니다. 행을 붙여서 예컨대 내가 5급 사무관인데 복사기 돌릴 때 그럴 경우는 이씨,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누구 오기 전에 복사기 돌리는 애 오기 전에 지금 잠깐 할 뿐이야 이런 의미로 이제 행을 붙여요. 반면에 계비 직고인구에 계비 품계는 낮은데 직고 하는 직책이 중요한 직책을 할 때는 요 관직 앞에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누구 오시기 전에 내가 지금 지키고 지켜드리고 있음 뭐 이런 의미로 이걸 행수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품계가 높으면 계고직비이면 행을 붙여야 되는 거지 수를 붙이는 게 아니고 4번에 이조전랑은 당상관이 아니라 당하관 이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하관 이하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있는 거지. 뒤에는 뭐 맞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당상관을 당하관 곧 정삼품 문반 통훈대부 이하를 얘기합니다. 얘네를 추천할 수 있는 천망권이 있다는 얘기. 천망이 이제 추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조전랑 자체는 5품, 6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당하관 이하를 임명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권력의 노른자로 여겨서 이걸 둘러싼 다툼이 바로 동서분당이었다. 선조 때 을해년에 1575년 을해분당이 터졌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맞습니다. 자, 18번. 다음 같은 학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하곡 정제도와 관련되는 하곡집에 지는 심의 본체이다. 키워드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본체다. 이건 양지를 얘기하는 거지. 양지는 아주 선량하고 좋은 암, 참된 암, 선험적 지식, 경험에 앞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선설의 입장. 요게 우리가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즉리, 양지, 치양지, 지행합일, 실천성. 이런 거 강조하면 강화학파, 정제도, 양명학이지. 지행합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고 보았다. 그렇죠. 강화학파가 형성되었으며 18세기에 정제도, 정인보 한 말에 18세기는 정제도고요. 강화학파, 정인보, 이건창 등에게 계승되었다. 플러스 박은식, 이상설 다 적으세요. 가능합니다. 양명학자예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유교가 썩어 문드러졌을 때한 말에 양명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개혁해야 한다. 그 실천성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쓴 글. 유교 구신론. 언제? 1909년. 박은식. 유교 구신론. 양명학자입니다. 이 양명학은요, 16세기에 명나라 때 이제 유명했던 것인데,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수인이 집대성했던 게 양명학인데, 이 사람의 호가 양명이야. 그래서 이제 양명학이라고 하는데, 왕양명.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6세기에 서경덕이 수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이제 우리 17세기 인조 때에 지천 최명길이라는 사람 있죠? 주화론자, 병자호란 때. 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서경덕입니다. 화담 서경덕, 서화담. 그래서 3번에 기대승 등 유학자 위에 처음 소개된 기대승을 서경덕으로 고치셔야 돼. 서경덕.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번과 관련해서 양명학은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그죠? 18번에 양명학은 양지 또 심즉 리 마음이고 절대적 가치인 리인이라 치양지설 양지에 이르도록 하면 된다. 치양지설 이미 지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 지식으로 알고 태어나는데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선험적인 지식 참된 암 이게 바로 양지라고 봤고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행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지행합일 사람들은 이미 알고는 있는데 뭐가 문제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이 중요하다는 거지. 행이 결국 뭐야? 실천성이지. 그치? 실천성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지려고 해요. 꼬맹이가. 그러면 멀리서 보고 야야야야 하고 가서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참된 반론은 유교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참된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각이 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양명학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서가 문제란 말이지. 그렇게 안 해서. 그래서 실천성을 강조하는 건 양명학입니다. 의미는 있어요.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을 쓴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글을 씁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많이 봤던 거죠. 이거는 1919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열단 그 강령을 누가 써줬습니까? 23년에 바로 신채호 선생이 써주는데 명칭은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 2016년에 뭐 그런 거 있었죠. 촛불 집회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의 촛불. 응? 야 명예롭고. 그래서 2016년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광화문 촛불 집회 전국에도 다 있었지만 제가 강조했던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신채호 선생이 이런 조선혁명선언을 빗대가지고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촛불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라고 올렸었어요. 그때 그랬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한 명도 연행당하지 않은 그런 평화적인 집회. 전 세계가 놀란. 응? 아마 2002년 월드컵보다도 훨씬 더 놀랐던 게 바로 그런 일이었죠. 자, 어쨌든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럼 일본은 누구냐? 조선혁명군을 조직해서 중국 의용군과 흥경성 영남통화연 이런 전투 항일연합전선? 아 이건 양세봉이죠. 조선혁명군 29년 국민부 산하부대 양세봉입니다.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박은식.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 조선의열단 19년 조선의용대 이건 38년이죠. 이거는 김원봉 약산 김원봉입니다.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모두 신채호 선생이죠. 오케이. 이거 다시 난가사상 알아두셔야 되고 박은식 선생 혼사상 자 4번이죠. 단 조선상고사 감 하면 이거는 안재홍입니다. 아하, 안재홍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이거는 신채호 4번이고요. 자 20번 다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일본은 합법적으로 조선을 병합했으며 일본의 통치로 한국은 비로소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자생적인 근대화 과정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를 앞당기고 알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개새들의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네? 응? 20번은 쪽파리가 주장하는 식민사관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타율성론이라는 게 있고 타율성론. 타율성론은 한국사는 독자적, 자율적,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인 반면에 또 하나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사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특정 시기는 정체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주장. 이게 정체성론이라고 했어. 정체성론. 이 타율성론에 의한 내용이 뭐냐? 바로 구석기 존재를 부정하고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우리의 역사는 삼환 시기부터 시작하고 또한 만선사관, 만주와 한반도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대륙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네는 침략당하는 것을 운명과 숙명으로 해결하. 반도적 사관, 지리적 결정론 이런 게 여기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니들은 항상 외세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침략당하지 않게 해서 4대의 이해를 갖출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4대성론 여기서 나왔다. 막 이런 캐지랄. 이게 이제 타율성론인데 정체성론은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한국사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므로 고대사회의 특징은 있는데 중세 봉건사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중세 봉건사회 결여론, 봉건사회가 결여되어 있다. 결여론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근대 자본주의가 미발전했다고 하는 자본주의 미발전론. 왜냐하면 중세 봉건사회 단계를 거쳐야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고 발전하는데 중세사회가 없대 우리는. 그러니까 고대사회 단계까지 19세기 개항하게 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고대사회 단계였다는 겁니다. 얼음 속에 있는 냉동인간처럼. 근데 그걸 녹여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근대사회로 갑자기 나가게 했던 것은 지들 덕분이래. 개항 이후에 이 개새들이. 미발전론. 그러므로 얘네가 주장하기를 개항 이후 근대화됐다고 하는 개항 이후 근대화론. 그러면서 1번 역할론이죠. 근대화론. 그러므로 일제강점기는 침략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오히려 근대화됐다는 이 개망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래.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자, 이걸 비판한 논리가 뭐냐? 이게 사회경제사학인 거죠. 백남문 선생의 사회경제사학. 이걸 비판하는 것이 민족주의사학인 것이고 정신사관이지.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민족주의 사학이라면 이걸 비판한 것이 바로 사회경제사학이지. 칼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을 한국사에도 적용해서.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혁명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발전해 왔다는 주장이죠. 사회경제사학. 백남은 한 명만 알아주세요. 1930년대에 백남은 봉건사회가 실제 있었다는 주장. 그래서 이제 남북국 시기부터 봉건사회 성립기라고 저는 잡고 있죠. 근대 자본주의 미발전론 닥쳐라.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싹트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항 이후 근대화론 닥쳐라. 개항 이후에 종속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발전됐을 뿐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 심해졌다는 거. 식민지 근대화론 닥쳐라. 식민지 시기에 수탈구조가 심했다. 식민지 수탈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체성론 중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러면 사회경제사학 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1번에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조선총독부의 토지약탈과 그에 따른 식민지 지주제는 더욱 심화됐고 그 결과 19년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11년에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거 봐라. 수탈이 더 심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반론 제기할 수 있죠. 오케이. 이 식민지 수탈론이야. 맞아. 산미증식계획 실시로 증산량지수보다 수탈량지수가 더욱 컸고 농업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했다.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또 반박할 수 있습니다. 1910년 회사령이 허가제였는데 이때는 조선회사 설립을 억제할 목적으로 했고 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해서 신고제로 만들었다고 했어도 일본의 독점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공업구조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했다. 그렇단 말이죠. 어? 스탈론으로 얘기할 수 있어. 4번에 임나 일본부설은 일본놈들이 주장했던 일본서기에서. 근데 일본서기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4, 5세기의 상황은 이때 임나 가야 지역을 일본놈들이 차지하고 지배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4, 5세기의 야마토 정권 때 이런 주장이 임나 일본부 설이었는데 고대 4, 5세기 상황은 일본은 일본이라는 국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백제 영향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반론을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러나 임나 일본부 설을 비판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은
타율성론을 비판한 내용이지 정체성론을 비판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므로 여기서는 식민사관을 비판한 내용이긴 하지만 4번은 타율성론에 해당하는 거지, 타율성론을 비판하는 것이지 정체성론 중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직접 다 이거 제가 만들어서 낸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식민사관에서 보시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족주의 사업 관련해서 학자들이 주장한 책 쓴 책과 주장한 사상 이런 걸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박은식 혼사상, 문일평 심사상, 심에 해당되는 건 훈민정음이라고 봤어요. 또 안재홍 정기사상, 정인보 얼얼얼, 신채호 난가사상 이런 것들 꼭 구분해 두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동형모의고사 2회 아주 가열차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3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